다음은 포토뉴스입니다. 오늘의 픽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사진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흔들다리를 건널고 있죠. 저도 어린 시절 놀이터에 가서 이런 흔들다리 하나 건너는 것도 정말 즐거웠던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요즘은 아이들이 밖에서 놀 공간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다 보니 이런 사진을 보면 괜히 저까지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인데요. 이 노송광장이 최근 아이들의 상상력과 모험심을 키우는 어린이 놀이터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닥 분수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파라솔 벤치, 짚라인, 또 통나무 터널 등까지 조성하면서 어린이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최근 설치한 바구니 그네의 경우 아이들이 줄을 서서 이용할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아이들과 실내에서 놀기에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이렇게 가족 단위로 휴식을 취하기에도 좋은 노송광장에서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여기까지 오늘의 픽이었고요. 다음은 포토뉴스 갤러리입니다. 2021 우리 가락 우리 마당 야외 상설 공연이 7월 10일부터 9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전라북도청 야외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2021 시청자 미디어 대상 방송 영상 공모전이 9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완주군 비복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내 저소득 홀몸 노인과 장애인 가구를 위해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포토뉴스 마치겠습니다.